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는 말씀을 배워야 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며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즐거움과 유익을 함께 주는 것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 배움에서 유익과 기쁨을 얻는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참 가르침은 눈물 나는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합니다. 제가 읽은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장에 다니시는 아버지가 퇴근길에 돌아오셔서 사과 봉지를 건네며 아무 말 없이 이불 속으로 들어가셨을 때 잠든 아버지의 붕대에 쌓인 손을 보고 울었다는 어느 학생, 그는 자신이 아버지와 팔씨름을 해서 이겼을 때 너무 좋아서 함성을 질렀던 사실이 이제와 생각해보니 너무 철딱선이가 없는 것 같아 부끄럽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이긴 사실이 뭐가 그리 좋았을까라고 쓰고 있는 학생의 글에서 느끼는 어떤 찡함은 분명 가르침에서 얻는 행복한 배움이에요. 저는 우리 삶에서 좋은 가르침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도 배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다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저희들에게 몇 가지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어떤 일에 사용하셨을까요? 예, 말씀을 읽으셨으니까 대충 짐작하실 거예요. 병 고치시는 일도 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일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신 것은 가르치시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셨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 즉 선생님으로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과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목수의 아들 또는 목수로 불리우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헬라어로 디다스칼로스, 즉 선생님으로 불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디 머무실 건가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들 눈에도 예수님은 선생님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 부유한 청년이 예수님께 물을 때도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언제나 선생님으로 불리웠고 계속해서 가르치시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저희가 오늘 이 아침에 읽었던 성경 구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중 상당한 부분이 가르치시는 데 집중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병 고치는 일에 모든 시간을 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일에 예수님이 시간을 다 쓰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르치시는 일에 엄청 많은 시간을 쓰셨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해당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한 번에 전한 말씀이 아닐 거예요. 수없이 많은 가르침들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역을 이렇게 해서 요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셨어요. 가르치시는 일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활하신 후에 대사명, Great Commission을 주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He commanded his followers to learn and teach what he taught them. 그래서 사도들이 어딜 가나, 예수님이 배우고 가르치라는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어딜 가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고 말씀을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와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가르치는 데. 여러분, 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가 오늘날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교회라는 것이 생겼는데 다른 글자를 쓰지 않고 왜 굳이 교회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가르침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교회가 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글자가 한자로 보면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씁니다.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면 말씀 배우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들어오면 성경 말씀을 배우는 곳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는 가르치고 교사들도 나서서 가르치고 성도들이 배우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라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성경적인 가르침을 중시하는 교회여 성도라면 성경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데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요새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배워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현실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네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이유 가운데 네 가지, 첫 번째 하나를 전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주에 어느 한 자매님이 제 사무실을 방문하게 됐어요. 주중에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이분이 당신의 사정을 이야기하시면서 당신이 그간 살아오면서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잠깐 하셨습니다. 1992년도에 시안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상한 교회에 들어가셔서 신앙생활을 하셔서 남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남겨놓은 모든 재산을 그 교회에 다 바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 그 이야기를 듣는데 잘못된 가르침이 마약보다도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올바른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좋은 교회들이 이 지역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우리 뉴게이트 연합감리교회에 여러분 온 것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유, 아멘도 크게 안 하셔요.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저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단이라는 한자어 표기는 달을 이자의 끝단자를 씁니다. 처음은 다 같은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마지막에 이끄는 부분이 다르고 같이 신앙,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 끝에 영원한 끝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 이러한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이런 사회, 저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이단이 들어오게 되면 많은 어려움들이 교회와 지역사회에 임하게 됩니다. 부조화가 일어나고요. 교회들마다 결국 교회가 갈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갈등을 겪게 돼요. 이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하이레시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원뜻은 분리, 분열,
논쟁, 부조화란 뜻이에요. 이 말은 헬라어 동사 하이레티조라는 말에서 왔어요. 선택하다, 부조화가 일어나다, 불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단들이 들어오게 되면 잘못된 가르침을 자꾸 선택하게 하고 분리를 일으키고 교회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의 영적 환경이 이렇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한국에.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이단에 관한 글들을 갖다 좀 읽으면서 이단의 심각성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들었을 때 한국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30분이 넘는데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단들이 점점 친흥화되면서 한국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해가고 있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늑대가 손쉽게 양을 잡아먹을 방법을 궁리합니다. 양으로 위장을 하고 양머리 속으로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양의 탈을 쓰고 양가죽을 입고 양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양들이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을 때 몰래 양들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이 돼서 양들이 우리로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힘들이지 않고 갇혀진 공간에서 양들을 마음껏 잡아먹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라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우화 속에서는, 이솝 우화 속에서는 다행히 양 한 마리를 잡으러 들어온 양치기가 우연히 이 늑대를 양으로 알고 끌고 나갑니다. 그렇게 이 양의 탈을 쓴 늑대를 잡았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너무나도 친흥화되어 한국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팬데믹이 오고 많은 문제가 생겼을 때 신천지라는 이단이 드러나게 됐어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로.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었는데 이단 실체가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한국에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결한 신앙을 얻도록 하시는 기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멘. 1984년 이만희라는 사람이 만든 이단입니다. 이만희는 자신을 보혜사라고 했어요. 성령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신도수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자신과 그 추종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도들은 빨리 그 수를 채우려고 자기들이 그 수 안에 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이라도 해서 사람들을 사기하는 것처럼 해서 끌고 갔습니다. 작년 2월 기준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그들의 드러난 신도수가 정회원이 24만 명이고요. 훈련받고 있는 훈련생들이 6만 명에 가까웠어요. 30만 명 가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던 세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만희 씨가 한국을 다스리고 있나요, 지금? 어디 갔다 왔습니까? 교도소 갔다 왔죠. 20대 청년 수가 무려 60%라고 얘기를 해요. 정회원, 정멤버가 된 사람들의 숫자를 따져보니까 24만 명 중에 15만 명이 젊은 청년이라는 거예요. 20대 청년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20대 젊은 날에 그 시대에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남은 여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가족이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사회가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른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신천지 하나가 문제입니까? 구원파 박옥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원 증인의 통일교 기독교 복음성교회 정명석 여호와 증인, 수많은 이단들이 한국에 있어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고 자기네들이 다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회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봐서는 잘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데나 가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 지역교회에 많은 좋은 교회들이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미혹은 단지 한국적인 상황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간간이 일어나서 사회적인 충격을 주고 있는 게 이단 문제예요. 1979년 짐 잔스가 구이애나 복합거주지에서
자기의 공동체를 만들고 나중에 집단 자살이 일어났는데 캘리포니아에서 무려 900여 명이 집단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입니까? 1990년 초에 광신적 종교 집단으로 알려졌던 안식교 다우이파의 수장을 자처한 데이비 크러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집단 거주 지역을 웨이코에 만들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3년 뒤인 1993년도 4월 19일에 70여 명이 FBI 연방정부의 수사원들이 들어오니까 70여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쥐약 먹이고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갖고 자살을 했어요. 오늘날도 교회와 신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제가 웨이코에서 목회를 하다가 타 지역에 세미나 참여했더니 웨이코에서 왔다 그러니까 다들 거의 이단의 성지인 웨이코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좋은 교회가 많지만 이단 하나가 한 지역사회의 그 레피테이션을 다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도 미국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몰라요. 사이언스 철치, 몰몬교, 안식교, 통일교.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대학원 다니면서 통일교 문선명 씨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이단 사기꾼입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착복했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겠습니다.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믿음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말씀을 배우지 않는데 어찌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가운데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성경을 덮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피고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목회자의 사명은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잘못된 목회자가 한 교회를 망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바른 길로 설 수 있도록, 바른 말씀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그러나 오늘날처럼 진리를 전하기가 쉽지 않은 때는 역사상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가 되었어요. 애곡하여도 사람들이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가 되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겁니다. 들어도 울지 않는 세대, 울어야 할 상인데 울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시대가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은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잘못된 신앙 모습을 예언적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가장 큰 문제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Man will not put up with sound doctrine. 건전한, 바른, 참된 가르침을 성경 속에서 전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인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를 막아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뭡니까? To suit their own desires, they will gather around them a great number of teachers to say what their itching ears want to hear. 자기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가르침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길 바라십니까, 여러분? 듣기 원하는 것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원하는 진리를 증거해야 할 책임이 제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보다 거짓되고 달콤한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를 사모하는 게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의 부흥의 첫날 밤 강사 목사님이 죄를 책망하며 회개하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좀 적게 나왔다고 합니다. 둘째 날도 역시 죄를 회개하고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주제로 설교했는데 그 다음에는 아주 적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고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그날 담임 목사님은 강사 목사님에게 죄를 책망하는 설교를 그만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울어야 할 때 아픈 자에게 무엇이 문제를 전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목회자가 참 진리를 증거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때로 여러분에게 송곳 같은 말씀이, 칼날 같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아픈 부분을 건드리거든 하나님이 말씀이 여러분을 수술하나 보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잘못된 부분, 썩어지고 냄새나는 부분을 토려내야 살지 않겠습니까? 하도 크게 아멘해서 제가 놀랬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열정이 크셔요. 책망보다 괜찮다고 하는 거짓 위안을 주기를 원해요, 오늘. 죄에 대한 지적보다 긍정적인 생각과 행복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자 원합니다. 그렇죠. 교회 가서 좋은 이야기, 귀에 즐거운 소리만, 여러분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이야기만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초점보다는 일시적인 이 땅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 오늘 시대에 예수님 없는 긍정에 관한 메시지가 미국 안에서 마치 복음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처럼 여겨지고 있을까요? 왜 이런 긍정이나 축복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교회에 몰릴까요?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의 시대처럼 교회가 많은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어느 때 한국에 그 많은 교회가 있었고 미국에 이 많은 교회가 어느 때 있었습니까, 여러분? 텔레비만 틀어도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오고요. 라디오만 틀어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주옥 같은 설교들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고, 또 여러분 인터넷만 치면 여러분 그곳에서 각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말씀을 어느 때든지 24시간 접할 수가 있어요. 참 오늘 말씀의 홍수시대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런데 이런 때가 말씀을 연구해야 될 때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홍수시대. 옛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뭐가 없습니까? 전기가 없다, 이것도 아니에요. 뭐가 답입니까? 홍수가 나면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마실 물이. 다른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 이단들도 오늘 그만큼 일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다. 옛말이 오늘날을 두고 한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가 성경적인지 공부해야 하는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가르침에 귀 기울일 때가 아니고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인 진리에 목말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요즘 미국 교회 안에 은혜와 사랑을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자비로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밸런스를 맞추는데 반드시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호와 메커데시,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 거룩이 강조되지 않는 은혜와 사랑이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교단이라고 했던 에피스코폴 교단이 두 개로 쪼개졌어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한쪽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교리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쪼개졌습니다. 10여 년 전에. KC USA 교회도 이 문제로 교회가 나눠지고 있고, 심지어는 남침내 교단도 이 문제가 지금 들어와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이 거룩보다는 사랑, 은혜 이것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연합감리교회도 지금 큰 갈등을 겪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동성연애 문제 아닙니까? 성경 어디에 그것이 여러분 합법적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라고 기록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학이나 동일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잘못된 가르침을 얘기하자면 방언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이런 가르침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여당 군중 마치고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막 은사집회들이 이곳저곳에 있었습니다. 한번 쫓아갔는데 그곳에서 방언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어떻게 받는가 방언을. 그랬더니 혓바닥을 천장에다 붙이고 할렐루야를 100번만 외치래요. 그러면 혀가 꼬이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대요. 그게 혀의 마비 증상이지 그거는 성령이 주신 방언은 아니죠. 은사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방언 받아서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서도 방언 받아야 구원 받는다는 얘기는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방언하는 자의 덕을 세우는 것이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어디서도 방언 받아야 구원 받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중요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잘된 가르침, 바른 가르침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성경은 진리를 수호하고 책임져야 할, 전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연구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읽고 있습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에 이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저 소목사를 믿지 마시고 성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바른 목회자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바른 목회자 되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성경을 피시고 신앙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미국 사람들 보고 놀랐습니다. 1년이면 그 두꺼운 소설책을 그렇게나 많이 읽어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미국 교회 하면서 1독도 하지 않은 성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말씀 배움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 무수한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1년에 신간 도서가 2만 5천 종이 나오고 있어요. 일본은 4만 5천여 종, 미국은 얼마나 나올까요? 60만 권에서 100만 권이 미국에서 출간이 됩니다.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10%가 더 증가했대요. 와, 대단합니다. 우리가 1년 책을 읽으면 얼마나 읽을까요? 몇 권이나 읽겠습니까? 성경을 제외한 어떤 책이라도 1년에 읽으면 몇 권이나 읽을까요? 평균적으로 보니 1년에 한 11권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중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1년이 가도. 또 손가락질 하면서 이 사람이에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한 달에 한 권씩을 읽는다고 가정해서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하면 1200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갓난아기 때부터 무슨 책을 읽었겠습니까? 1200권이 많으면 많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많은 책이 아니에요. 세상에 하루, 온 세상에서 하루 나오는 신간도서도 못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무수히 많은 책 중에 인간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책이 어떤 책이 있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성경뿐이다.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고 그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는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일관성 있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우리 자신이 보여지게 됩니다. 거울과 같아요. 나의 못난 모습,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 구세주로, 메시아로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 사랑하세요.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러시게 아들도 주셨어요. 그러시게 오늘도 떠나지 못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돼요.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구원의 길을 여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읽고 배우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자신의 상황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비디오 가게 세 개를 제가 매니저로 백화점에 있는 거 하나하고 일반 매장 두 개를 관리하면서 대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학교를 다녔는데 영화를 봐야 영화를 대여시키는데 사람들은 선전을 할 거 아닙니까? 저는 뒤만 봐도 이 아웃라인이 어떻게, 이 내용이 어떻게, 플롯이 어떻게 가는지 이제 한참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암표를 사서 본 영화가 있어요. 대한극장 가서. 그때 영화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3,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제 주머니에 5,000원이 있었는데 회수권을 제외한, 버스 토큰을 제외한, 학생 토큰을 제외한 나머지 5,000원을 갖다 다 주고 본 영화가 있어요.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영화 보셨습니까? 얼마나 보셨어요? 저는 영화도 소장하고 있는데 그 영화를 간간히 보아서 저희 집사람과 애들은 제가 외우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영어를 영화 보면서 영어를 배웠어요. 케빈 코스너, 위트니 위스턴의 영화 바디가드라는 영화를 제가 한 130번 본 것 같습니다. 영어를 공부하려고. 나중에는 말하기 전에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다 알아요. 제가 본 이 배너는 3시간이 넘는 엄청난 대작입니다. 그때 당시에 카메라가 무려 100대 가까이 사용됐다는 얘기고 제작비만 해도 어마어마한, 요새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영화를 찍지만 그때 당시에는 다 이거 촬영장을 갖다 세트를 제대로 만들어갖고 말이, 수많은 말이 뛰는 장면을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요새 말 타는 장면 하면 그냥 오토바이 타고 차 타고 다니면서 이런 데잖아요. 배너를 갖다 봤는데 얼마나 감동했는지 너무나도 그 어린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12시 넘어서 버스를 타고 오면서 큰 감동이 가슴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배너의 원작인 배너 작품을 쓴 루 월리스의 글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저는 루 월리스의 삶에 관해서 들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루 월리스는 무신론자예요.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의 모든 진리가 거짓말이다, 황당무계하고 공허한 것을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의 모순점을 파헤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겠다라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기독교의 불필요성과 모순 허구성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을 받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는 순간에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받아들였어요. 그는 거듭나게 되었고 성경의 말씀을 다시 읽고 연구하여서 배너라는 책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금을 울리는 대작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성화되게 해요. 거룩하게 합니다. 아무리 재밌는 얘기나 감동이 되는 예화를 많이 한다고 해도 여러분 거기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 속에 있는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밥을 몇 번이나 먹을까요? 저도 애를 넷이나 키워봤는데요. 여러분, 삼시세끼 먹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 배고프면 먹습니다. 막 앙앙 울어대는데 어떻게 안 주고 먹이겠습니까? 부모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성을 찾아.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이들이 이성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앙앙 울죠. 줄 때까지 우는 겁니다. 아니면 지쳐서 자든지 눈 뜨면 다시 배고프다고 하죠.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배고파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이 갈증이 없고 배고픔이 없다라면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살았으나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아프면요 밥에 대한 그런 식욕이 오지 않아요. 갈증도 모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과 배고픔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에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D.L. 무디는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영적인 성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변화와 성숙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성품이 말씀을 계속 듣고 나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찼던 마음속에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변화의 책이에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백화점 왕으로 유명한 워너메이커가 존 워너메이커가 대통령으로부터 최신부 장관 자리를 부탁받았습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승낙을 하지 않았어요. 조건을 달았습니다. 만약 주일날 주일학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한다면 내가 최신부 장관 직분을 맡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일로 맡을 수도 있는데 그는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승낙을 받고 그제서야 최신부 장관을 했대요. 여러분 그만한 가치관과 인생관과 신앙의 인격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의 이야기 가운데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노인이 될 때까지 참으로 많은 물건을 샀습니다. 돈으로 따지자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물건보다도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서 곁에 있는 한 권의 성경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9살 때 1불 50센트 주고 산 성경책입니다. 이것이 나의 일생 동안 산 물건들 중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덕분에 오늘날까지 대단한 과실 없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삶을 성경 때문에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실수 없이 살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온전케 되도록 하기 위해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31,173개의 성경 구절이 있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성경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 한 구절만 제대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붙잡고 살아가도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교도 신앙을 대표하고 있는 존 번연, 철로 역정을 쓰셨던 존 번연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인생에 구원의 구원관이 확정이 됐어요. 확신이 들었어요. 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잃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의 인생이 변했고 그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사람들을 변화시켰으며 오늘도 그가 쓴 책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교회를 바꿨어요, 여러분.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인도를 선교하기 위해 열심히 했던, 버마를 선교했던 윌리엄 캐리는 내 장막터를 넓히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와닿아서 세계 선교에 앞장섰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감동이 없습니까? 제대로 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달으시고 붙드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것을,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배워야 할 때예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기에 힘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아멘. 배우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단이 넘치는 시대에, 잘못된 가르침이 넘치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참된 진리의 수호자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